자, 그런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저 평범한 맷돌의 모습인데요. 도대체 이 맷돌이 무슨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렇게나 빌고 있는 걸까요? 돌리던 그때 어머나 잘 돌아가던 맷돌이 멈췄습니다. 오, 힘주는 거 맞죠? 왜 이렇게 해맑게 웃고 계신 거예요? 너무 좋아서요. 안 돌아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면서 너무 좋아서요. 아, 안 돌아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네. 거예요? 뭐 아들이죠. 뭐. 아. 아들 잘 되라고 빌었어요. 소원을 말해 봐. 큰아들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. 간절합니다. 아들의 연애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맷돌이 돌아가게요. 잘 돌아가요. 아, 근데 이게 어떨 땐 돌아가고 어떨 때 안 돌아가요? 속상한 어머니 그만 돌을 놔버립니다. 여자친구는 안 생기는 거고.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저도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저도 일단은 소원은 안 빌고 한번 해볼게요. 안 빌고 했을 때는 소원을 빌기 전 잘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. 맷돌? 이게 맷돌 돌리는 맛이 있어 이게. 제 첫 번째 소원은 도전한 김PD가 시청자분께 많은 이쁨을 받게 해주세요. 기도하겠습니다. 인기 짱이 되고 싶은 김PD 열심히 기도해봅니다. 그러곤 오오오오오 맷돌이 멈췄어요. 일부러 안 돌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 힘껏 밀어도 돌리자는 맷돌. 아니 오히려 나 와 진짜? 아 진짜요? 진짜 안 들어가. 진짜 안 들어가. 거짓말. 자 다음 소원은 다시 좀 창피해가지고 귀 살짝만. 좀 전에 네. 돌아갔잖아요. 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? 장가? 여자친구 생기게. 아,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? 뭐지?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. 좋아요. 보자 보자. 돌아가는 게. 어머, 잘 들어가요. 맷돌이 아주 잘 들어가네요. 아니 어디 뭐 스위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이럴 수 있죠? 이거를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 이 PD님 하세요. 자, 이 PD도 도전해 봅니다. 김 PD님보다 먼저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. 아유,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죠? 오, 어머, 김 PD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이 PD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. 진짜 안 돌아가요. 진짜 어떻게 한 거죠? 소원 맷돌에 대한 유래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이 100년 전부터 여기 기도했던 그런 곳이야. 아들 못 낳은 사람은 아들 놓겠다고 와서 빌어가지고 붙어서 네. 아들 놓고 와서 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. 그리고 가는 사람이 여러 수명이야. 또 우리 네. 손자가 이번에 무슨 고시 봐서 했다고 와서 돌려가지고 보니까 네. 붙었다고 그래 와서 다시 또 와서 와. 해보고 가는 사람들.